네, 다음은 모닝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관련된 뉴스인데요.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1조 1,45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이번에 단행을 합니다. 자금 조달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전동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대차와 베이징 기차는 합작사인 베이징 현대의 증자에 각각 5,700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증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오는 6월 말까지 절반을, 그리고 12월까지는 나머지를 납입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현대 측에서는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네, 중국 현지에서 함께 공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전기요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와 관련해서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한국전력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발표 하루 전날에 한국전력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에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는 점이 변수를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음 발표일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GM이 자율주행차 자회사입니다. 크루즈에 대한 지분 비율을 이번에 확대를 합니다. 네, GM은 일부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크루즈에 투자했던 지분을 2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거래로 GM의 크루즈 보유 지분을 전체 80%로 늘어나게 됩니다. GM 측은 소프트뱅크 몫을 인수함에 따라서 이 크루즈에 대한 소유권과 구조를 이번에 단순화하게 됐다면서 이번 투자는 크루즈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함께 설명했습니다. GM이 보유한 지분 외 나머지 20%는 혼다 자동차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월마트 등이 골고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국내에서 폭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마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에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환자가 지금 폭증함에 따라서 고위험경증 그리고 중동증 환자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선택지로서의 긴급 사용 승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부는 머크로부터 몰루피라비르 24만여 분의 분량을 들여오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에 이 머크사의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먹는 치료제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팍스로비드 외에 다른 제품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죠. 위믹스가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에 이번에 상장이 됐습니다. 크립토닷컴은 거래 목록에 위믹스를 추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크립토닷컴은 미국 대형 거래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믹스는 지난 8일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그리고 15일에는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에 상장하면서 연이어서 새로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위메이드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하는 플레이 온 게임 100개 온보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네, FN코리아 FNF도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콘텐츠 쪽에 투자가 됩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사이자 코넥스 상장사인 빅토리 콘텐츠를 인수한다고 이번에 공시했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참여하고 구주 인수를 통해서 빅토리 콘텐츠 지분 51%를 이번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예정 이자는 오는 21일로 밝혀졌고요. 취득 금액은 정확하게 234억 9,600만 원입니다. FNF는 콘텐츠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